스타성이 무궁무진한 배우를 들고 왔는데요. 사실 제 사심이 좀 담겨 있기도 한데요. 몇 저의 퍼센트요? 30% 정도 좀 담겨 있습니다. 어마어마한데요? 많이 적셨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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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오늘 원픽은요, 네. 배우 장기용 씨입니다. 사심 들어갈 만하죠? 네. 네. 최근 이리와 아나저라는 드라마에서 한 여자를 지키기 위한 그 로맨티스트로 분하셨잖아요. 저는 처음에 장기용 씨를 본 게 이제 고백부부에서 사실 처음 봤는데 너무 잘생긴 친구가 나왔다고 좀 한번 놀랐고요. 그때는 외모를 사실 보느라 연기를 좀 잘 체크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후 작품이 나의 아저씨였어요. 근데 나의 아저씨에서 정말 같은 배우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연기를 너무 잘해서 두 번 놀랐고요. 당시 아이유를 괴롭히는 사채업자로 180도 이미지 변신을 했었는데 정말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B급 인생을 사는 캐릭터였는데 그 캐릭터를 고운 외모와 달리 정말 소화를 잘해주셔서 인상적이었고요. 사실 장기용 씨는 모델 출신 배우인데요. 신체적 조건도 당연히 굉장히 매력적이죠. 무엇보다 얼굴을 믿고 연기하는 이면 발연기와는 달리 멋진 연기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롤모델이 차승원이라고 하는데요. 차승원이 가진 카리스마까지 장착을 한다면 정말 멋진 배우로 성장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최근에 떠오르는 남자 배우 3인방이 있는데요. 바로 네. 장기용 씨를 포함해서 양세종 씨, 우도환 씨가 이렇게 자주 꼽히거든요. 아~ 기사로 좀 묶여서 많이 나는 편인데 네. 저는 뭐 사심이 30% 섞여 있기 때문인지 장기용 씨가 저 세 사람 중에서 연기가 좀 가장 기본기가 탄탄한 배우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연기력이 되는 친구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이렇게 모니터를 봤을 때 이렇게 세 분 다 이렇게 크게 보면 같은 과네. 그러니까 그 요즘 약간 트렌드인 것 같아요. 눈이 약간 조그만 듯하면서 눈매가 이렇게 이렇게 쫙 이렇게 길게. 저도 그런 상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 네, 좋습니다. 네. 고백 부부를 했을 당시에 장나라 씨 그 짝사랑하는 역할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걸 몰입하기 위해서 뭐. 모든 방에 장나라 씨 사진을 붙여놨다고 하고요. 사실 신인 때 눈여겨본 친구가 잘 되면 괜히 내가 키운 것처럼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장기용 씨가 앞으로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생기셨는데 연기력까지 갖추셔가지고 네, 아, 네. 좋습니다. 또 그 김정 기자 이야기를 했지만 자기가 응원했던 그 사람이 잘 되면 꼭 자기가 거기 엔터 사장 같잖아. 뭐 떨어지는 것도 없는데. 맞아요. 뿌듯해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네.